일본판 알파고 딥진고도 역시 강했습니다. 자, 박정환 구단 아직도 선택을 하지 못한 걸로 조금, 보여지고요. 보면 지금 좀 기분이 나쁘다라고 보여지는데요. 네.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좋은 행마가 아니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. 아니면 이걸 좀 아꼈어야 될 수도 있어요. 가령 이런 모양이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가령 이 모양에서요. 지금 아까 이게 돼 있으니까 네. 먹었죠. 근데 지금 이거는 아니거든요. 물론 치는 쪽으로 왔을 거는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두진 않았을까요? 그거는 안 되죠. 이걸 두면은 이게 살려나오는 게 있습니다. 아, 네. 네. 이것은 차이가 좀 나죠. 네. 안 되죠. 그렇게 칠 수는 없고요. 또 이길 수도 없습니다. 왜냐면요. 이걸 따냈을 때 보시면 이게 짭 연결이에요. 네. 근데 아까는 아니죠. 실천과는 차이가 네. 나죠. 이렇게 되면 이게 떨어지겠든 차이가 네. 납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두진 않고 아마 여길 찼을 거예요. 하여튼 그러면 이런 수를 생각해 볼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아까 좀 이렇게 또 아까 수영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아, 붙인 것보다도요. 예. 이 정도로만 살아도 괜찮다고 하면은 좋은데 네. 지금 결과론적으로 좋은 그림이 아니거든요. 이 수도 좀 안형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잖아요. 안형을 만든다기보다는 흐름을 타서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네. 건데 결론적으로 저는 느는 것이 좀 더 낫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. 그래도 굳이 한 점을 죽일 필요 없이 그냥 하는 게 집으로는 확실히 네. 좀 낫죠. 자. 네. 이렇게 돼서 거기에 쳐져 있는 모양이죠. 네. 이건 이렇게 돼 있고요. 이렇게 쳐져 있는 모양인데 지금 결국 안으로 받았어요. 아, 정말 이 스푼이 없어요.